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장단을 맞춰주지 않고 슬그머니 발코니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화가 나서 쏘아 붙입니다. 기분 좋아서 부르는데 듣기 싫어?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듣기에는 비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헌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12 토막 시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한 부분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친정으로 가버린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성에 머물렀다가 첩이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에 각 지파가 몰려와 미스바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처형하겠다,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동맹군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몇 번의 전투 끝에 동맹군이 크게 이깁니다. 동맹군은 이 여세를 몰아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사들은 림몬 바위가 있는 골짜기까지 도망을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들을 놓친 동맹군은 다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도륙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마치고 보니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열두 토막 시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살인 사건 때문에 미스바의 총회로 모인 1차적인 목적은 범죄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보니 범죄에 대한 응징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그 정황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림몬 바위 꼴짜기에 숨어있는 패잔병의 전부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만 일부 남았고 여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스바 총회에 불참한 성읍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리앗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가장 용감한 군인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리앗으로 보냅니다. 이 용사들은 결혼한 여자와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도 아직 수가 부족하자 국립 끝에 실로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그 축제를 떠올립니다. 해마다 실로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베냐민 사람들로 숨어있다가 그 축제에 참석한 처녀들을 업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 때문에 납치된 처녀의 가족이 항의해 오면 이는 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끝에 벌어진 일이니 그냥 봐달라고 대신 답해 주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책임지고 제거하는 데에 진심과 열심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0만 명의 그 동맹군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거국적 행사를 치른 셈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 맹렬히 일하다 보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댄 끝에 베냐민 지파 패장병의 짝을 맞추어서 이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으로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자기 동족을 아이들까지 진멸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잘못을 응징한다며 분노를 폭발하여 폭력을 휘둘러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정체성이 여기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운 명분과 진심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비극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같이 취급을 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뉴욕에서 목사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하소연을 제게 했습니다. 그 교회 여선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역을 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포가 많은 중국으로 하자고 했고 다른 한쪽은 접근성이 좋은 남미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꺾으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결론은 고사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 사태를 정리하려고 이 문제를 목사님께서 정하게 하자고 중재안을 내었습니다. 졸지에 목사님이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목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힘겨누리를 하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명분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뒷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결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봉사와 구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랑은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에는 상대가 없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상대를 위하는 나라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인격인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누구를 위하지 않습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식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자체는 의지도 판단도 관용도 없습니다.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랑이 없으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칼춤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인간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신앙으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헌신은 자기 만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느라 세상의 방법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기가 하는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심하면 성질을 내고 하던 헌신을 그만두는 것을 보면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친 탓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역이 늦어지더라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중요시하기에 상대방을 기다려 함께 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다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세상은 기다림과 존중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 이렇게 둘이 영원히 공존할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모두가 그런 방법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둘은 같은 편일 때만 좋습니다. 영원히 같은 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유한하며 좋은 관계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이러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해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혹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묻힐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택은 두 가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언급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코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나열된 것들이 그것들은 굳이 도덕이나 윤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복하려면 자신부터 먼저 망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부터 망가뜨립니다. 그런 일에는 어떤 위대함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육체의 일은 다만 세상적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일이나 교회의 일이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세상적 방법과 원리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이든 육체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세상을 쫓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잘남을 나타내는 것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성령의 길을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가시적인 무슨 업적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간성을 채우고 키워 빛을 발하게 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형태의 헌신이든 그 헌신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우선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 하고 전도를 몇 명 하고 구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신의 업적을 자세히 남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뤄낸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기록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힘들 때에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자도 힘들 때 남편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철부지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생활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질 내지 않아야 하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사랑으로 헌신의 길을 선택하고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는 일상에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잠깐 쉼을 얻고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내가 옳다고 우기며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 얻는 유익,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간 훈련장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한 자리, 다툼의 자리, 위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것이 스스로 대견하여서 야 야호 여기가 정상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말을 겁니다. 학생들 떡 싸보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붙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이 가득한 강주리를 이고 올라와서 팔고 계셨습니다. 우리만 온갖 고생을 다하여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 마냥 의기양양하고 표정을 짓고 있다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주 그만 부색해졌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립투사처럼 홀로 예수님의 요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산 위에 무수한 떡장수 할머니들과 집 나르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이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리는 강제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큰일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각오가 되었는데 현실이 왜 이따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큰일 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아주 그 시시한 일상에서 쩔쩔매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위대한 자리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바쁜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누구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온전히 섬기신 삶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내 신앙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배척하여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함께 즐거운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한 헌신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풍성히 베푸시는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더 깊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에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수확하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는 길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길은 녹록하지는 않으나 위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겪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스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